특히나 뭔가 엄마는 아이들이 건강하라고 이제 건강 음료를 먹이는데 아이들은 그게 쓰고 맛이 없으니까 먹일 때마다 전쟁이더라고요. 엄마는 먹어라. 그러고 아기는 먹기 싫다 그러고 먹였는데 뱉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했어요. 건강, 엄마가 먹이고 싶어 하는 건강한 재료를 가지고 아이들이 맛있어 하게 만들자. Is for the way you look at me. Is for the only one I see. V is for 안녕하십니까. 프레시벨 대표 김근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식품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음료를 만든 건 아니었어요. 이제 뭔가 아이에게 맞는 음료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을 찾아다녔었어요. 이 음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많이 공부도 많이 하고 배우고 아무리 건강한 재료를 썼다고 하더라도 아까 저희의 목표가 아이들이 맛있어 하는 음료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맛을 보고 어떤 맛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인지. For the way you look at me. Is for the only one 저희 프레시벨은 국내산 100% 원료들을 가지고 온전 연령층이 잘 먹을 수 있는 건강 음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경북 지역의 농산물, 그 특히 영천이 과일과 한약재들이 상당히 많이 나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나는 다양한 과일과 한약재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처음 출시한 제품은 유아용 과채 한방 혼합 음료인데요. 이 음료는 롯데마트의 유아용 PB 제품으로 선정되어 올 다가오는 10월에서 11월 롯데마트 전국 지점으로 입점될 예정입니다. Is 특히나 제가 좀 도움이 많이 됐던 부분은 뭐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나 뭐 이런 다양한 센터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저희가 부족했던 점들을 많이 보완해 주셨고 이제 뭐 개인적인 멘토링 받으면서 이제 스스로 조금 더 경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제품 개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개발하는 제품이 지금 뭐 배도라지, 배수세미 제품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제품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국내산 농산물을 가지고 아주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거든요. 다양한 라인업을 구축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서 오는 뭐 이익들이 우리 국내 농민들에게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저희 제품들이 수출도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해외에서도 이제 반응이 조금씩 오고 있어서 수출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음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